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원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보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기억합시다. 지금은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가던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는 뭐냐?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시켜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질은 풍부해졌고 사는 집은 근사해졌고 입고 먹는 것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피폐해졌고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교회들은 건물이 커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물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충만하나 예수 이름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껍질만 남고 무늬만 남아있고 그물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수단을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첫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